지난 시간까지 만든 이 도시와 건물들 아직은 회색 덩어리죠. 드디어 오늘 이 건물들의 생명을 불어넣을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면서 어떤 방법이 최적인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언리얼 시네마틱 아티스트 언리얼 쪼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언리얼 모델링 툴로 도시와 건물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회색 덩어리들이잖아요. 오늘은 이 건물들을 진짜 사막 도시처럼 보이게 만들어 볼 겁니다. 오늘 배울 두 가지 방법입니다. 텍스처 붐빙으로 텍스처를 블렌딩하는 방법, 월드 얼라인 텍스처로 텍스처들을 블렌딩하는 방법. 각 방법의 장단점을 직접 비교하면서 보여드릴 테니 특히 오늘은 집중해주세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텍스처 붐빙을 활용한 머티리얼 생성, 블렌드 머티리얼 어트리뷰트로 텍스처 블렌딩, 그리고 월드 얼라인 텍스처 시스템과 UV 없는 워크플로우, 리니어 인터폴레이트 노드를 활용한 고급 멀티 텍스처 블렌딩, 유니크한 머티리얼 테크닉 오늘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감사합니다. Thank you! 먼저 사용할 텍스처들을 준비해 볼게요. 오늘 사용할 텍스처는 사막 느낌의 샌드스톤과 오래된 콘크리트 텍스처입니다. 내가 스캔해서 두 가지 머티리얼을 언리얼로 임포트 하겠습니다. 텍스처가 준비 다 되셨나요? 메가스캔 다운로드 진행이 힘든 분은 holyheaven.com이라는 데서 다운로드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의 프로젝트 파일은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할 테니 링크는 설명란과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해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텍스처 붐빙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이해가 편하도록 체크무늬 텍스처를 큐브에 적용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베이스 컬러만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살펴볼 텍스처 붐빙 노드를 연결하고 볼게요. 보세요. 뭔가 레이어들이 자연스럽게 겹쳐져서 여러 텍스처들을 넣고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모델에 넣어볼까요? 결과를 보시죠. Okay, let's go. 여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는 패턴이 늘어나 있고 여기는 작아 보이고 패턴들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작한 도시와 건물들은 각기 다른 크기와 다른 모양들을 갖고 있는데 각 오브젝트마다 UV의 모양과 크기를 조절해줘야 하고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UV 기반 텍스처의 한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용할 게 바로 월드 얼라인 텍스처입니다. 드디어 진짜 솔루션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눈으로 이해가 편하도록 체크무늬 그리드로 비교를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일반적인 UV 형식으로 제작한 텍스처 붐빙 머티리얼과 얼라인 텍스처를 적용한 머티리얼을 이렇게 각각 큐브에 넣고 비교해 볼게요. 텍스처 붐빙으로 제작한 큐브와 월드 얼라인 텍스처를 적용한 큐브의 스케일들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텍스처 붐빙을 적용한 메쉬는 텍스처의 모양을 잡기 위해서 UV 스케일을 조절해가면서 적용을 해야겠죠? 텍스처 붐빙으로 머티리얼을 적용해도 텍스처가 자연스러워지겠지만 각 건물들마다 머티리얼이 각각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작하고 있는 사막도시에서는 단 하나의 머티리얼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효율성과 최적화 부분에서도 최선의 선택이겠죠? 월드 얼라인 텍스처를 사용해서 일단 콘크리트 텍스처를 넣고 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건물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를 머티리얼 노드에 넣어줍니다. 월드 얼라인 텍스처 노드는 텍스처 샘플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텍스처 오브젝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텍스처들을 텍스처 오브젝트로 컨버트 해주세요. 저는 각각의 노드들을 보기 편하고 정리가 편하도록 최종적으로 나가는 노드를 선택하고 디테일 창에서 Use Material Attribute를 체크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개의 노드만 연결할 수 있는데요. 노드들의 관리가 더 편해졌겠죠? 그럼 Make Material Attribute 노드를 만들어서 다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텍스처들의 노드를 World Align 텍스처에 연결해주세요. Normal 텍스처는 World Align Normal 노드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World Align 텍스처 함수에 XYZ 텍스처를 아웃풋으로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텍스처는 파일명이 보시면 ORDP라고 써있죠? 각각 XYZ의 값이 Opacity, Roughness, Displacement로 들어가는 값입니다. ORD는 World Align 텍스처 함수에서 XYZ 텍스처 노드를 빼고 Split Component로 각 채널을 분리해줍니다. 그러고 각각의 노드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Apply를 하고 Plane에 넣어볼까요? 지금은 UV 패턴들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보이는데 UV의 사이즈들을 조절해주면 됩니다.
여기 월드 온라인 텍스처의 텍스처 사이즈 노드에 4 벡터 파라미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RGB 값에 각각 64씩만 일단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러프니스와 메타를 조절할 수 있도록 스칼라 값을 파라미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전에 만들었던 건물들을 미리 배치했는데 두 번째 건물에 방금 만든 머티리얼을 적용할게요. 지금은 텍스처가 한 가지라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제 메가 스캔에서 다운로드한 텍스처들을 더 적용하고 자연스럽게 섞어볼게요. 간단하게 머티리얼을 좀 정리해주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서 복사를 해줄게요. 그리고 텍스처들도 샌드로 모두 변경을 했습니다. 메탈과 러프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노드들을 분리해줬고요. 이제 콘크리트 노드와 샌드 노드들을 리니어 인터폴레이트로 블렌딩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리니어 인터폴레이트 노드에 알파 값에 들어갈 값을 넣어줄 건데 여기에는 노이즈를 만들어서 넣어줄 거예요. 여기에서 텍스처 코디네이트로 연결해주고요. 스칼라 파라미터를 곱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노드는 UV의 사이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값을 텍스처 샘플 노드에 연결을 하고 텍스처 샘플 노드에서는 노이즈를 검색해줍니다. 이 노이즈가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값을 스칼라 파라미터와 곱할 수 있게 노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엔 그냥 마스크라고 네이밍을 했고요. 이렇게 곱한 값을 Saturate로 넣어줍니다. Saturate는 0보다 작으면 0, 1보다 크면 1로 강제해주는 동작을 하고 특히나 이렇게 UV나 알파 블렌딩에서는 값이 항상 0과 1 사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Saturate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럼 이 값을 각각 Linear Interpolate의 알파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번엔 세 번째 건물에 방금 만든 머티리얼을 넣어주고 값들을 조금씩 조정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노이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노이즈를 조금 변경을 해줬고요. 이렇게 블렌딩이 되었는데 어때 보이나요?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지 않나요? 게다가 이거는 메쉬를 아무리 변형해도 텍스처는 항상 균일합니다. 이게 바로 월드 얼라인 텍스처의 힘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좋아요를 눌러서 저도 놀라게 해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리니어 인터폴레이트로 두 가지 텍스처들을 블렌딩을 했다면 몇 가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가볼게요. 저는 미리 메가스캔에서 더티 콘크리트를 다운받았는데 추가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기 쉽게 머티리얼 구조를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봤는데 머티리얼의 노드가 복잡할 뿐이지 구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 과정과 똑같으니 여러분도 잠시 멈춰두고 만들어보세요. 이번에 넣는 리니어 인터폴레이트의 알파 값에 다른 노이즈를 사용하면 조금 더 풍부한 퀄리티가 나오겠죠? 지금은 반복 작업이라서 따로 설명이 없는데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머티리얼에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마지막 건물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각 텍스처의 비율과 이런 값들을 미세하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제 방금 만든 머티리얼을 전체 도시에 적용을 해볼게요. 전체 건물들을 선택하고 우리가 방금 만든 머티리얼을 적용해주면 이렇게 하면 같은 건물도 다양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사막 도시 같지 않나요? 이 정도면 실무에서도 중경이나 원경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과 비교해보세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됐죠?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텍스처 분딩으로 간단하게 머티리얼을 제작을 해 봤고요. 최종적으로는 월드 얼라인 텍스처를 활용해서 우리가 제작한 도시와 건물에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월드 얼라인 텍스처이기 때문에 특징을 알아야겠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워볼 건 사막 라이팅을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모래먼지 분위기 연출,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으로 영화 같은 룩을 조금 완성할 겁니다. 이제 정말로 듄 같은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 볼게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